아, 각도가. 자, 빛을 모으자마자 실패인가? 어, 뜨거. 엄청 뜨거운데? 안녕하세요. 양평 만능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콘텐츠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바로 요 놈을 준비했습니다. 자, 요 놈. 자, 요게 뭐냐면 궁금하시죠? 자, 바로 짠! 빛을 모으는 볼록 렌즈 아시죠? 얘는 볼록 렌즈 형태로 불을 지필 수 있어요. 뭐 뜨겁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을 활용해서 불을 한번 지펴볼 거예요. 불이 붙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올게요. 지금 여기에 이제 마당을 약간 정리를 하고 잡초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조금 이제 쌓아놨는데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이 붙을까요? 자, 이 빛을 이제 모아서 해줘야 되는데 빛을 한번 모아볼게요. 빛이 어딨지? 빛을 이렇게 모아서 각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자 자, 빛을 모으자마자 바로 불이 붙어요. 이야, 이게 바로 친환경이죠. 이게 판의 크기에 따라서 그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큰 거면 거리가 조금 멀리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거리가 지금 한 60cm 정도의 그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자, 불이 붙었습니다. 한 1분? 1분 정도 이제 광을 집중을 시켰더니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쌉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것을 가져왔어요. 계란. 과연 계란이 이 안에서 이길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한번 볼까요? 자, 계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 쉣. 내가 있겠는데? 오, 쉣. 이거 언제 터지는 거야? 실패인가? 어, 뜨거. 엄청 뜨거운데? 아이씨, 다시, 마지막. 어, 씨, 왜 안 돼? 안 되는 게 아닐 텐데. 오, 씨. 이게 엄청 뜨겁긴 한데, 그냥 한번 해볼까요? 오. 아, 뜨거워.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여기 살짝 익었어. 여기
아 뜨거. 계란 노른자만 이렇게 익혀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또. 계란을 터트리는 건 실패했지만 깨서 노른자는 익혀 먹을 수 있었어요.